야, 이게 역사적인 날 같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시작한 이래 이렇게 4시 정시간에 다 맞춰서 녹화를 딱 시작한 게 정말 오랜만이죠. 와, 예. 아, 부끄러운데요. 개인기 시키니까 바로 다 온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아, 예. 늦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일찍 오시고. 개인기가 그게 다예요. 목사님 오늘은 다 왔으니까 목사님이 개인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개인기 있으시잖아요. 어떤 개인기요? 깜짝 놀래요. 우리 교계 이경규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이눈 아리. 아, 눈 돌리는 거. 눈 아리. 네. 아니 이거 방송인데. 한 번만. 네, 이 정도 다 주고 복수합시다, 복수.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복수를 하신다고요? 네. 갑자기 우리 네. 누구부터 먼저 네. 대답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대답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왜 그러냐면 대답이 처음에 그 질문이 처음에는 조금 쉽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매도 예. 일찍 맞는 게 좋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우리 덕기 씨 주시죠. 네, 예.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안 변하니까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예. 그 재앙의 뜻에 대해서 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예. 혹시 기억 나는지. 아, 열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죠? 네. 네, 통틀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이 열 가지나 주셨던 재앙? 이유는 재앙을 아무래도 별의별 신들을 다 믿었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징벌 아니었을까요? 야, 요건 뭐, 한 85점? 그래도 뭐 합격점은 아닙니다. 예, 합격점입니다. 네. 아, 예. 어쨌든 그냥 간단 쉽게,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굽 신에 대한 징계,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어.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 안 하셨네요. 그쵸, 하나님의 네, 그러네요. 자, 그 두 번째 네. 하실 분. 누가 할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날씬한 원구 씨가 좀 해주시면 너무 날씬하니까. 예. 제가요? 예. 자, 원구 씨. 예. 날씬하다고는 지금 놀리는 거죠? 아니에요. 아, 조금 네. 어렵게 나갑니다, 두 번째라. 아,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난번에 네.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네. 그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쉬운 길로 갈 수 있지만 전쟁을 피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함께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서 간 것이다. 그것도 85점. 아, 85점. 왜냐하면 네. 우리 지난번에 성경까지 읽었잖아요. 네. 이는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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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갈까. 맞아. 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믿음의 이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돌렸다. 아.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100점. 아, 제가 뭐 그래도 뭐 면허 시험 볼 때도 85점 맞아서 통과했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마지막은 면제입니다. 와우. 예. 마지막 면제라고요? 네, 오늘 하늘에 이렇게 됐지. 이게 왜 눈에 다음에 진도 나가겠어요. 예, 바로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네. 사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쭉 봤는데 네. 방송에서 너무 아쉬웠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게요? 예.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어떤 길로 예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걸어서 나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조금 아쉽게 마무리는 졌지만 네. 지난번에는 길 하나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길라도가 문제라 그랬죠. 네. 아, 블레셋 사람의 길은 쉬울지라도 깎아 가까울지라도. 저는 갑자기 과자를 달라는 줄 알았어요. 가까를 줘야 예 말씀을 해주신다는 줄 알았는데. 가까울 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 신앙생활 하는데
쉬운 그러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예. 홍해에 광야의 길, 그러니까 힘든 길로 인도하셨다. 맞아요. 그 이유를 아까 우리 김원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네. 이제 두 번째 길, 나머지 길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 해안가 쪽으로 아주 최단 거리고 지형도 평평한 그러한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간 길이 있는데 요게 이제 수르 광야의 길. 그 밑에가 수르 광야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쭉 가다가 가나안 코앞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대적인 블레셋과 같은 강한 그러한 그 사탄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넘는 거예요. 아. 너무 쉬운 길로 왔기 때문에. 넘기만 하면 바로 천국인데. 근데 이제까지 쉬운 길로 왔기 때문에 그 강한 블레셋을 못 넘어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이제 어렵게 좀 힘들고 좀 고난도 좀 약간 이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바로 밑에 수르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이 길로 가다 보면 또 천국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블레셋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에돔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 있죠. 네. 그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그 지역. 그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에서의 족속이 길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못 가요. 네. 그다음에 가장 힘든 길, 그보다 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는 말하면 그 오늘날 카이로 근방에 있는 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더 남단 쪽으로 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카바만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북상하는 가장 먼 길이면서 가장 힘든 길이고 예. 제가 그 길을 가보니까 지형도 험해요. 아, 실제로 가보셨어요? 예, 예.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홍해 광야길. 우리 지도에 보면 출애굽 여정이 이제 홍해 광야길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무슨 길이냐? 위에 세 가지 길도 아니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이 가라 하면 일이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실제로 내가 그 길을 다 이렇게 막 집차 타고 이렇게 가보면 길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출애굽의 이 네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여정의 길입니다. 예, 출애굽 여정 길을 쭉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낯익은 그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홍해. 아. 홍해 길. 예, 그게 저희 눈으로 또 직접 보면은 그 홍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대박. 이해가 좋잖아요. 볼 수 있다고요, 그거? 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어요. 박진감 있겠는데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저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홍해예요, 홍해. 홍해 바닷가를. 자, 오늘날 홍해예요. 그러니까 네. 수혜주만 내 네. 홍해. 네. 네. 홍해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와. 홍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다네요, 갑자기. 홍해 바다요, 완전. 시원하고 좋네요. 바다를 보니까. 그런데 저 홍해가 옛날에는 더 북쪽까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도 때문에 메꿔졌잖아요. 예. 메꿔지다가 좀 깊은 곳은 뭐가 되겠어요? 호수가 되죠. 호수가 되죠. 그 호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 넓은데 가운데를 건너간 게 아니고 홍해 바다의 맨 북쪽 부분을 건너간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땅과 땅 사이가 그래도 좁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마취되다 보니까 호수가 됐죠. 네, 북쪽 끝을.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고 오늘날은 빅토호수다. 그 빅토호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네, 바로 저게. 빅토호수예요. 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네. 큰 바다를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건너는 줄 알고. 그렇죠. 예. 그 넓은 바다를 다 건너는 줄 알고. 예, 길목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호수로 변해 있다는 거.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쫓아왔던 그 이집트의 병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비슷한 연대의 병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실제로 저런 마차를 타고 쫓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건 뭐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거니까 네. 오리지널.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어쨌든 그게 뭐 넓든 좁든 간에 그 홍해 그걸 어떻게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겠죠? 예예. 예.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예. 제가 빨리 찾았어요.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대답이 여기 나오지요. 예.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네. 하나님이 무슨 바람? 동풍. 동풍이니까 큰 동풍. 동풍은 뭡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렇지. 어. 시원한 바람. 이거 어려워요. 예.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구나. 예. 자, 동풍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동쪽에서 오잖아요. 네. 예. 그럼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네?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바다를. 아.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을 무슨 바람 맞고 가는 거예요? 맞바람. 그렇죠. 맞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 때 무슨 뭘로? 맞바람으로. 맞바람으로 갈라서 이제 이렇게 부는 건데, 예. 얼만큼 넓게 그 이렇게 달라 갈랐을 것 같아요. 아, 그 공간 갈 수 있는 공간 얼마나 넓게? 아, 이게 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대략 250명. 250만 명. 아, 만 명. 간단해요. 큰일 나요. 250만 명. 아이고야, 참아요. 그래 대략 240만 명, 250만 명.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넓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넓게 네. 만약에 좁았다면 못 걸어갑니다. 그렇죠. 맞바람을 응. 바다를 갈릴 정도의 세기의 바람을 맞고 어떻게 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지리로 하면 좀 상당히 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어? 근데 네. 말씀 자, 보면은 보니까, 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고. 밤새도록. 아 근데 저는 예전에 영화에서 봤을 때 모세가 바닥을 팍 치니까 팍 하고 한 번에 팍 갈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밤새도록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갈려놓고 갈려놓은 상태가 밤새도록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네. 새벽에 갈라지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세요? 밤새도록이니까 아침까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좋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네. 이제 건너가게 하는데 자, 그 사이에 바로의 병거가 쫓아올까요? 그렇죠? 네, 쫓아오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죠. 말 타고 오니까. 네, 말 타고 오니까.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앞에 있던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네. 그게 뒤로 가요. 막아줘. 아. 건너갈 때까지. 나는 이게 궁금했다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시간을 벌어 아니, 나 갈라놓으면 자, 보이는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는 거리. 보이는 거리인데 이게 건너갔어요. 벌써 쫓아오지. 아,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는 거야, 올 때까지. 그리고서 다 걷는 다음에는 다치는 거죠 이제. 아니 걷는 다음에는 이 불기둥이 없어지니까 깜깜하죠. 아니 불기둥 오니까 쫓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쫓아올 거 아니야. 길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안 쫓아와야지. 아, 그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쫓아와요? 그렇죠. 불기둥이 막고 있고. 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 참 그 아유 기적을 보고도 쫓아와요? 아니 근데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쫓아와요? 아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쫓아가는 게 일인데. 아니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엄청. 예.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업무를 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그렇지, 갈 때까지 그래. 재앙을 받은 거가 좀 다르구만. 모범세. 어쨌든 밤새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갈 때까지. 아니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기 물론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던 홍해는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이 드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얌수비라고 그래요. 예. 그 뭐냐면 갈 때 바다, 갈 때 숨어 이런 뜻 때문에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얕은 호수가 같은 것을 건너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근데 또 어떻게 그 얇은 바다에 그 이쪽 바로의 병거들이 또 군인들이 다 빠져 죽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더 큰 기적이다.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도 네. 하는데 어쨌든 홍해 바다는 여러 곳이 이렇게 주장이 돼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오늘날 저 보는 것처럼 이제 빅토우스로 이렇게
주장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가장 그래도 뭐 설득력 있는 장소라 그럴까요? 그쪽이. 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미칠 만큼의 거리라면, 예. 지금 빅토우스 그 거리가 딱 맞아요. 아. 만약에 그 타바 국경 있는데, 네. 그 아카바만 그쪽 홍해 같으면 버스로도 한 8시간 가는데, 아. 거기까지 어떻게 쫓아와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확한 장소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장소가 우리가 아까 봤던 빅토우스다. 자, 네. 그건 그렇고, 네. 뭐 그것이 뭐 100%든 아니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버디! 버디! 버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 과정이잖아요. 네. 광야에서의 영적인 훈련. 첫 번째 훈련이자 테스트가 이제 홍해 바다잖아요. 네. 네. 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면초가 같은 홍해 바닷가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 물을 걷어놓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안 보이죠, 바닷물 때문에. 그 점을 인도해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훈련하죠. 영적인 훈련 아니고 사면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 훈련.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너희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야. 1차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열 가지 재앙이나 베풀고 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다면 네.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쭈뼛쭈뼛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다가 골탕 먹이려고 어머나.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잖아요. 자, 1차 시험 불합격. 아, 선정 씨. 네. 운전면허 몇 번이나 하고서 땄어요? 필기는 한 번에, 실기는 두 번에. 아, 두 번. 어깨도 네. 양호하네, 홍구 씨. 네. 저는 다 한 번에 땄어요. 오, 오 대단하네. 첫 번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안 좌절하죠. 좌절하죠. 예. 어머나 세상에. 재시험 치잖아요. 안 좌절하죠. 재시험 치잖아요. 네, 네. 네. 그 죽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 네. 그래서 2차 시험 불합격이야. 홍해 바다에서. 괘씸할 텐데도 사랑하니까 재시험을 또 보게. 네. 홍해 바다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붙으려면 이런 신앙이어야 돼. 하나님은 뭐요? 바다 밑에도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다만 보여. 그쵸. 환경만 보면 그 환경 밑에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세상 환경만 보면 안 보인다니까, 하늘에. 예. 지난번에 땅 얘기했잖아요. 네. 세상 땅만 보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인다. 네. 아. 그렇잖아. 뭐 돈 버는 게 어딨나 이것만 보이는 거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홍해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가게 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완벽하게 벗어난 거네요. 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의 군대도 다 죽고 예. 완벽하게 이제 이집트하고는 이제 완전히 바이바이죠, 그죠? 끝난 예. 거예요. 예. 이제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우선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보면은 이제 그 빅도우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네. 한 마라라는 데가 있어요. 마라. 네, 보이죠? 네. 예예 예, 마라라는 데. 네, 성경에 보면. 저 광야를 3일 길을 걸은 거야. 예. 3일 길을. 근데 올 때는 뭐 물도 갖고 왔을 거고 양식도 갖고 왔겠지만은 이제 양식은 오래 갔지만 물은 금방 떨어져.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 보관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그 떼약볕에
저 애당 광야를 걸은 거예요. 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아, 제가요,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루 전에 물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밤 10시부터. 맞아. 그때도 정말 힘든데, 아.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면 이게 진짜. 그것도 광야잖아요, 광야. 아. 더 막 이제 지치고 힘들고 뜨겁고. 태양볕에. 사람이 낙타도 아니고. 예.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3일 만에 네.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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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가 뭐죠? 지명 이름이에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명. 지명. 자, 저곳이 이제 마라예요. 어? 야자수인데요? 어, 대추야자가 있죠? 아. 그러니까 사막에 대추야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오아시스 같은 거죠. 우물도 지금. 아, 네. 마라에 우물 있어요? 예, 저기 오. 지금 보는 게 우물인데 저걸 모세 우물이라 그렇게 불러요. 아니, 우물이 있었으면은 물이 있는 거잖아요. 만났네요, 마라를. 예, 맞아. 예. 지금도 가면 대박. 물이 조금 있어, 지금도. 예. 근데 출애굽 당시에도 저 우물에 그 네. 물이 있었어요. 문제는 물이 있었는데 왜 원망을 했겠느냐.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을 했을까? 미지근했나, 물이? 물이 미지근해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아, 그렇지.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아. 뭐 양이 적어서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마라의 쓴물. 예. 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우리 복음 성가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생각났어요. 아. 예. 생각났어요. 야, 맞아요. 이게 물이 네. 그 쓰기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 아. 쓰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 불합격했잖아요. 네. 예. 애굽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에요. 네네네. 자, 두 번째는 통과해야 될 텐데. 네. 두 번째는 자, 목말라.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정도인데. 아니, 쓰다 그래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일단 마셔요. 아니요. 우선 이거가. 감사로 먹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네. 마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을 했지. 아, 자, 저희 친구 잘났겠네요. 어떡하지? 마라는 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예, 예. 열 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네네네. 네. 얼마나 엄청난 재앙.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홍해 바다까지 갈랐잖아. 네. 자, 이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으면 네.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갈라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목말라 죽이시는 않을 거다. 이 정도 신앙은 가져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 이거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도 갈라졌지. 그렇다고 죽을 지경이라지만 목말라 갈증이 있다고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합격 불합격. 와, 불합격. 2차 시험 또 불합격. 네. 근데 계속 그게 그 우물에 있었던 물이 쓴 물이 계속 쓴 물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 목사님. 그렇죠. 아, 공부 많이 해요. 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성경에 보니까 물이 쓰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하나님은 봐주셨어요. 왜?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아. 그래서 봐주신 거예요. 이제 애굽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초신자니까 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봐주는데. 네네. 네. 어떻게 봐주느냐. 우리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아무 나무는 아닙니다. 예. 우리 저 마라 봤죠? 네. 마라 나무 많지요? 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로 그 우물에다가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을 마시게 한 거예요. 와. 원망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않고 살렸죠.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간 여정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엘림. 엘림도 역시 사막이에요, 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엘림이 먼저 어떤 곳인지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엘림. 엘림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오늘날은 이제 와디 가란달이라고 그래요. 와디 가란달. 네, 오늘날 지명이. 자, 저런 길을 이제 마라를 통해 떠나서 엘림으로 이제 가게 되죠. 사막이 저렇게 험해요. 나무 한 그루 없죠? 예. 나무가 우는 지를 가면 이제 저렇게 계곡을 따라가면
계곡에 저렇게 나무가 많아요. 네. 오늘날은 이제 와디 가람달. 오, 저렇게. 네,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밑에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렇게 나무가 많이 그 계곡을 따라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것을 보니까, 네, 보세요. 자, 저것을 보면서 사막에도 뭐는 있다?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는 있다. 그 생각나게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썼지만, 그 다음 여정지 엘림은 저렇게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 광해 여정을 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림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쭉 영상을 보니까 약 광야라는 곳이 물이 물론 있긴 있지만 너무나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뿐만 아니라 우리 원구 씨 같은 경우에는 목마름과 함께 저런 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 배고픔이 찾아올 것 같은데. 목마름, 배고픔이 먼저. 지금도 배고프세요? 뭐, 저는 항상 배고프다. 아, 예. 거스 히딩크는 난 아직 배고프다 했지만 저는 난 항상 배고프다. 난 항상.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배가 고팠을 진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통은 배고픈 게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더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목이 마르면, 어우, 너무 목마른데? 이런 그 갈증이 예, 그게 더 오는데 배고프면 아파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광야 여정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 예, 목마름과 배고픔. 아. 광야는 이 두 가지 다. 아. 두 가지 다 있는데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에담 수르 광야 3일 동안 왔을 때 이제 물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엘림에 왔을 때는 양식까지 떨어진 거야. 오.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야 물샘 열두는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퀴즈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왠지 지금 목사님이 네,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예. 눈을 작게 뜨셨지만 아까 눈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돌아가고 계시죠. 어떤 퀴즈를 또 내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홍해, 예. 마라, 그다음에 엘림 있잖아. 예. 엘림서부터는 신광야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양식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하는 영적인 훈련이 사실은 이제까지 뭐 그냥 오픈 게임이라면 어떤 본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있는 것 다 소비가 됐으니까. 그쵸. 물 떨어져 양식 떨어져. 아유.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뭐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네. 또 홍해 바다를 갈른 것처럼 네. 기대가 돼요 이제. 예. 네. 우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내출하기도 고기도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뭐 끊임없이 주셨고 네. 매출하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줬어요. 매출하기 좀 비싼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요.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만나와 매출하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매출하기는 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 매출이 알도 그 매출하기고 고기도 그건 알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만나가 뭐냐 만나를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 나는 처음에 주일학교,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빵덩어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빵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진 줄 알았다. 실제로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가. 그리고 막 빵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일단은 만나가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 같다고요? 가시. 깡 몰라요? 가시? 가시 고수풀 같이 풀 종류예요, 풀 종류. 거기에 나오는 씨, 씨. 가시가 하나의 식물이 아니고, 가서 씨예요. 씨앗이란 말이야. 가시. 그러니까 만나가 가시 같다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 좁쌀 같은 거. 그런 건데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뭐 같다 그랬어요, 만나가? 세밀한 서리와 같다 그랬어요. 서리? 서리. 서리가 하얀하잖아요. 네. 서리가. 그러니까 좁쌀 같은 요 조그만한 깨알 같은 이 가시 같이 요것이 하얀하게 서리 같이 쫙 내린 거더라고. 쌀 같이 내린 거예요? 그걸 모아서 밥을 해 먹는 건가? 이것도... 아니 근데 말만 해 주시지 말고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렵네.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이제 그뭐 영상이... 만나가 지금 뭐 실제로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성경에 만나를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오. 마침내 찍어갖고 온게 있는데. 오늘도 정말 알찬 수업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줄 평이 아니라 이 다섯 글자로 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원구 씨부터 아 저부터인가요? 다섯 글자 항상 저부터 모범생 모범생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다섯 글자가 안 맞는데 예, 원구 씨나 선정 씨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목사님부터 예 나는 이렇게 지금 잘한다 그렇죠 사실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동영상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성지 답사 중. 아 지금 현재 현장에서 성지 답사 중이다. 아, 네. 현지에서 하는 성지 답사 중 이런 이유가. 야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예. 역전의 명수. 아, 역전의 아, 명수. 네. 광야에서도 이렇게. 광야에서도. 예. 그러면 네. 시험 통과 중.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하나 더 엎어서. 이제도 제 성서 700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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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